깊이 있는 종목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1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11월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지수도 무섭게 또 기분 좋게 치솟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1%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세 가지 뽑아보자면 네옴시티, 원전, 그리고 실적 기대감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은 이 원전 업계는 냉탕과 온탕을 드나들고 있었는데 이 폴란드와 관련된 수주 때문에 어제는 시장에 실망감이 조금 더 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폴란드 정부와 함께 40조 원대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물꼬가 터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네옴시티도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다시 한번 방문을 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적까지 호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오늘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나는 또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봐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장의 흐름을 이어서 진단쇼 시작 전에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 나타나 주셔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 남극곰님 안녕하세요. 네, 서당계 1년차님 안녕하세요. 꽉먹고 알먹고님은 오늘 아침부터 뭔가 댓글창에서 뵙는 것 같은데 진단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러브스기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테리님 안녕하세요. 저의 점심을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밥 때문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저는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테리님은 맛있는 점심 드셨으면 좋겠고요. 진정주린이님 안녕하세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앞산솔님 안녕하세요. 황금들판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좀 점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맛있는 식사 하시면서 진단쇼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토마토 TV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뭔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단쇼를 통해서 깜짝 퀴즈를 낼 건데요.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관람 티켓을 드린다고 합니다. 개국 20주년 기념 음악회에 관련되어 있는 티켓을 준다고 하는데요. 11월 11일, 그러니까 빼빼로데이 저녁에 추첨을 받는다면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로맨틱하게 빼빼로 들고 가서 좀 음악도 즐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퀴즈는 토마토 증권통은 개국 몇 주년일까요? 이게 주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쇼팽의 밤, 그리고 빼빼로데이,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엮여서 또 근사한 밤을 선물해 드릴 수 있으니까 토마토 증권통이 개국한 지 몇 주년이 됐는지 댓글창 통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쇼팽과 관련되어서 쇼팽이 누구냐고 서당계 1년차님이 여쭤봐 주셨는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퀴즈를 내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답 그리고 댓글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문가님 이재필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또 기분 좋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잘 가고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가뿐한 마음으로 진단쇼를 시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장안의 화제 중 하나가 이 네옴시티잖아요. 네,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한 모멘텀들 그리고 호재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은 가지만 들어가기엔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거 괜찮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당연히 무서워야 정상인 겁니다. 자, 주가가 단기간에 좀 워낙 많이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이런 테마주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를 하시는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이 메타버스가 한참일 때 그때 덱스터라는 종목을 만 원대 초반에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세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4만 5천 원 이상 가고 난 다음에 뭐 그때부터는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욕을 먹었습니다. 자,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을 때 그럴 때 쫓아가면요. 지금 덱스터의 가격은 만 원이 안 됩니다. 자, 잘못해서 이렇게 물렸을 경우에는 이거는 회복이 불능인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요. 자, 일단 뭐 네옴시티 관련해 갖고 물어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진 프로인데요. 저녁 프로 봄에 EJ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의 전문가들 중에 제가 가장 처음으로 이 네옴시티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한 규모는 650조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 면적의 한 44배 정도 되는 정말 엄청난 그런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요. 자,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이 다음 달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원래는 이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하면 거기서 뭐 좀 이렇게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사우디 왕세자는 방한이 취소가 됐죠. 자, 근데 다음 달에 우리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들하고 뭐 이렇게 팀을 꾸려서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 11월 달에는 뭐 11월 초라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사우디 투자 장관이 우리나라로 방한 예정이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저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유신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쳤다가 지금 상한가는 좀 풀려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리고 대장주 역할을 하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올해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9,400원 정도 있던 주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4만 5천 원 정도가 돼 있으니까 5배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 잘못 쫓아가서 잡았다가 뭐 손절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요.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매매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반드시 정해놓으십시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테마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한 번쯤 뭐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수익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계속 거기에 좀 재미를 붙여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보면요. 언제 걸려도 한번 굉장히 독하게 걸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먹었던 거 한 번에 다 토해내고 또 원금까지 많이 날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성신양회가 또 새로 네옴시티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 이 성신양회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조금 뭐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게 만 원 아래에 있을 때는 나오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 자체도 상당히 쌌기 때문에 이만큼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현지 상태에서 5배 오른 상태에서 지금 쫓아 들어가서 먹으면 얼마 먹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잘못해서 깨지게 되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쪽을 매매를 하려면 TV, 경제 TV를 보지 않고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는 건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다음 달에 이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뭐 아직 이제 한 달도 좀 더 남아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만 또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는 또 잠잠할 거예요.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급락을 하면 또 그때는 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또 나중에 가서 뭐 일이 좀 잘 되면 그때 또 막 시장에 관심이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반대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조정받는 구간이 있으면 12월 달에 사우디 방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에 언젠가는 분명히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방문하는 일정이 정해지면요. 그 일정에서 뭐 한 3, 4일 정도 전에 그때 정도에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관심을 가질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또 근데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 또 이렇게 같이 엮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어느 정도 되고 두 개가 또 이렇게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 중에 그렇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는 게 안 되고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 손절가는 꼭 정해보시고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오늘 큰 탄력 받아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쫓아가는 매매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여기서 뭔가 조정이 나왔을 때 잠깐 움츠러들었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필수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손절가도 항상 계획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장안의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어떻게 진입을 해볼까, 어떻게 매매를 해볼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활발하게 지금 저의 그 탄생 몇 주년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토마토 증권통의 생일은 몇 년이 되었을지 이거를 좀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이게 마지막에 좀 누가 추첨이 됐는지 발표가 되니까요. 댓글창에 정답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러브수기님이 보내주신 한신기계고요. 9,450원에 진입을 하셔서 11% 보유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저렇게 19% 이상으로 치솟고 있고 8,2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9,450원까지 올라오고 그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물꼬가 터졌으니까 앞으로 더 큰 탄력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한신기계의 경우도 오늘 한 18% 정도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방송 마켓 시그널에 출연해서 뭐 단기적으로 저 원전 관련주들을 보자 관심을 가져보시고 조금 뭐 기회를 노려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좀 떠서 시작했다가 다들 양선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좀 실망감을 줬었죠. 그런데 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뭐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전 관련주도 조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하고 그 원전 건설에 대한 지금 계획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한 거지 뭐 어떤 뭐 저 정부 측에서는 나중에 이거 도장 찍는다 뭐 이렇게 뭐 100%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정부 측에서 그렇게 100% 그렇게 확신을 하니까 된다라고 보더라도 그 본계약을 언제 체결할지가 문제가 되겠죠. 뭐 언제 체결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런 재료가 나왔으니까 그 재료에 따른 반등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게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첫날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매도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장주 한전기술이 지금 이제 뭐 상한가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뭐 20%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끌어준다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흐름은 좀 길게 이렇게 많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자, 일단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뭐 이 대표적인 원전 관련되는 그런 기업이죠. 공기압축기 국내 1위 업체인데요. 자, 이 원전에다가 과거에 저 납품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그 관련주들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오면 상당히 좀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저항선 자체가 지금 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122평선이 이쪽이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이 122평선이 있는 자리는 18,8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에 있습니다. 자, 여기죠. 자, 여기인데, 그리고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오래 거래가 된 그런 자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만큼 뭐 물려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격대가 뭐 8,000원대에서 8,000원대 후반에서 9,000원대 중반 정도, 9,000원대 중후반 정도, 그 정도 가격대가 되는데요. 이 가격대는 매물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이렇게 들고 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더,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한 쪽들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한신기계의 주가 흐름은 이 종목을 보지 마시고요. 한전기술의 주가를 보십시오. 한전기술이 이렇게 뭐 강하게 오늘 상한가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요. 팔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한전기술이 만약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뭐 어쩌면 탄력은 한신기계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이 한전기술을 따라간다라고 보시고요. 저 뭐 이 한전기술이 좀 내일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좀 치고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9,45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 가격을 아마 단기간에 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그 근처까지는 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이평선이나 저항선들 이런 것들은 조금 큰 이런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전기술의 주가를 보면서 한전기술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면 일단 뭐 매수가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한번 볼 수 있겠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한전기술이 좀 올라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같이 밀린다라고 보시고요.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꼭 원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그 가격 구간까지는 메꿔보신 다음에 손실 없이 빠져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신기계 살펴드렸으니까요. 잘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고 주가 흐름을 살펴보실 때는 한전기술의 주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원전 관련되어 있는 한신기계를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시아나 항공이요. 네, 아시아나 항공.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22,290원에 12%입니다. 아, 네. 거의 23,000원 구간이 이제 진입가신데. 네. 너무 많이 빠졌네요. 네. 네, 이때가. 들고 있는 지 1년 넘었어요. 그,
그러네요. 지금 거의 이때면 전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들어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느 전문가가 추천해서 들어갔어요. 아, 추천해서 들어가셨구나. 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손실이 많이 나신 상황이라 이걸 지금 손절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손실을 좀 최대한 메꿀 수 있을지 이 부분 물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과의 소식도 있었고, 뭐 그런 이슈가 있었기는 합니다만, 이때 진입하신 구간부터는 쭉 미끄러지기만 했고요. 이제는 반토막 이상의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금 손절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기다리면, 그래도 리오프닝 수에 입어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가능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참 어려운 상담이네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이 항공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비행기를 뭐 현금 주고 이렇게 사오는 게 아니라 부채 형태로 이렇게 빚을 내서 비행기를 좀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표시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킹 달러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있던 빚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뭐 있던 빚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났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6,500%까지 갔어요, 지금 현재. 6,500%고 뭐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 이 자본 잠식이 되면 법적으로는 좀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든 기업도 그걸 아니까 요거는 기업을 좀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려면 또어뭐저 유상증자들 삼자배정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 부분도 있고 또막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 주시겠던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96년도에 상장회사 총무과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 회사랑 같이 저 상장을 한 회사가 대동은행이라는 은행 예전에 있었는데 그 은행이 같이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주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에 제가 있는 돈 없는 돈다 끌고 모아서 그 대동은행을 사고요. 월급 받는 것도 그걸 계속 사 모았거든요. 왜? 은행은 안 망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IMF 때이 대동은행이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가 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은행들을 합쳐서 만든 기업인데요. 우리 은행 주식을 주긴 줬는데 그때 IMF 때 상장 폐지 당할 때는 단 진짜 1원짜리 한 장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로 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근데 시장도 이런 부분들을 아직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양선이 좀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회사가 이 자본 잠식 해소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놓고 그렇게 된다라면 좀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11월 중순 그리고 12월 초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그런 거를 하지를 못한다라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되는 수혜들 이런 부분들도 물론 노려볼 수 있겠지만요. 전부 다 회사가 살아 있어야 그런 수혜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한 11월 중순이나 12월 초까지도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면 그때는 과감하게 팔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가격으로는 어제 저가 만 원이라는 가격을 찍었었는데요. 이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는 깨서는 안 되는 가격입니다.
오늘 뭐 약간 올라와서 1,4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재차 이 만 원이라는 가격을 깨게 된다라면 추가로 더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는데 뭐 주가가 조금 이렇게 조금 올라가더라도 11월 중순이나 12월 달까지 12월 초까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정리하시고요. 또 가격대는 이 만 원이란 가격대 이 가격대를 깬다라면 그때는 한번 일단 끊어주고 마음 아프지만요. 다른 종목에서 좀 복구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손실이 너무나도 많이 나서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11월 중순 그리고 12월 초까지는 보유를 해보신 다음에 그때도 뭔가 주가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 과감하게 정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운 내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해보세요. 네, 꼭 여기서 탈출을 하신 다음에는 다른 종목 통해서 이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항공 관련 종목들이 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경기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 그리고 국제 유가도 오르면서 더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 포인트로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 관련주들 오늘 소폭으로 좀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지금이니님이 보내주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66,0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60일선까지 대응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해야 할까요?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FOMC 기대감 그리고 4분기와 내년 실적까지 좋을 걸로 보이는데 그냥 내년까지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할까요? 이 두 가지를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약수익 구간에 들어와 계시긴 한데 뭔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좀 올라가 있고 수익을 가지고 있다면 전고점까지 가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그래서 FOMC 기대감이랑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면 내년까지도 들고 가 보실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지난 것 같네요. 뭐 어쩔 수 없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년에 대우조선 인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디펜스를 흡수합병을 합니다. 100% 자회사니까 뭐 그냥 흡수합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연결 기준으로 올라왔던 실적이 별도 기준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진짜 좋은 무기들을 많이 만듭니다. 뭐 K9 자주포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에 수출한 천무라는 그 지대공 미사일, 미국의 천무라는 미사일이죠, 우리나라. 자, 그것도 이 하나 디펜스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앞으로 이렇게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시청자님이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저도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62평선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서는 조금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았다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단 시간이 되신다라면 들고 갈 수 있다라면 뭐 내년 정도까지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깔끔하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셔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더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또 종목 진단 받기 위해서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전문가님과도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댓글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문의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전문가님은 부자왕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호재 소식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볼 종목도 이러한 흐름에 좀 맞게 가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가자님이 보내주신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39,85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네,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인데 수익 실현이 가능할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요청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수익 실현 가능할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구간까지 노려보면 좋을지 두 가지 짚어주세요. 자, 한전 KPS의 비중이 10%라고 했죠. 동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딱 좋아하는 게 가격 상승이라든가 뭐 원전 얘기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한전 KPS는 한전 기술, 한전 KPS 이런 기업들은 뭐 원전 얘기만 나오면 올라가는 원자력 발전 테마성도 있습니다만 또 실적도 좀 따라주는 종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 종목을 산 가격이 타이밍이 좀 안 맞았을 뿐이지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39,850원에 10% 샀다는 얘기는 글쎄요. 산 시기가 여기일지 그죠? 요 자리. 그러니까 8월일지 아니면 딱 떨어질 때 44,000원 갔다가 막 떨어지든 여기에 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비중은 20%까지 늘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동사는 원전 관련해서 지금 폴란드 수주 얘기 계속 나오니까 MOU만 체결했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기술이 뭐 독자 기술이라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에서 다 예, 기술을 배워왔던 거니까 원천 기술은 다 그쪽이 갖고 있는 게 맞고 우리는 꾸준히 기술 개발이 됐기 때문에 독자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라는 정도. 그래서 일단 오늘 재료는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는데 한전보다는 한전 KPS나 한전 산업이 좀 잘 가요. 실적을 한번 보면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전 KPS는 실적을 보면 꾸준하게 뭐 코로나 시절이든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2020년 전에 2019년 뭐 이럴 때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잘 나왔는데 작년에는 좀 부진했어요, 그죠? 부진했고 올해도 크게 뭐 좋아질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테마 재료 때문에 아주 좀 세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EPS가 2,300원 정도 예상치가 나와 있고 BPS도 25,000원 근방에서 꾸준히 지금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확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재정 상태로 봤을 때 동사는 뭐 비싸다 싸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실적 성장 모멘텀보다는 이슈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차트 기술 들어갑니다. 지금 봐서는 매수하셔야 돼요. 비중을 더 실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이 월봉 추세로 봤을 때는 바닥이잖아요. 그죠? 저 앞에 보면 12만 원 동그라미 안에 날아가 버렸는데 장기 하락을 했던 종목 2015년에서 보면은 몇 년간입니까?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면 고생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타이밍도 중요하고 타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끈질긴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단타 치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다 죽었고 공매도에 다 물려서 아주 난리가 났지만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또 원전에 지금 정책적으로 팍팍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수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주가는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좀 실어서 예전에 물려있던 고생했던 간에 지금은 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니까요. 저는 비중을 조금 더 늘리라고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상방문이 열려있다 말씀드리겠고 보통 주식을 사는 사람이 틀립니다. 투기인지 투자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이잖아요. 금리보다 주식이 훨씬 좋아요. 배당은 배당대로 먹지만 이렇게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잖아요. 은행은 12달 맡겨놔야 되지만 여기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돈거리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고 배당은 돈으로 보너스로 보시면 되고 제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단기, 중기, 장기 매수해야 될 신호가 떨어졌다 말씀드리겠고요. 상방문은 열려있는데 하방문은 지지라인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반발 매수세로 차보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밀릴 자리는 없어요. 지난번에 29,600원 찍은 자리 보이잖아요. 그죠? 29,000원, 3만원 무너졌던 자리에서부터 보조세력선은 32,000원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생명선이 5선이라고 그러지만 주식이 뭐 생명선 딱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보조세력선 11선, 21선, 또 수급선 60, 또 경기선 120선 얘기하는데 주가가 뭐 PBR 따라 움직이고 퍼에 따라간다면 고민할 필요 없죠. 장기 투자하면 끝났는데, 그죠? 그래서 동종목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지금 따라주고 있고, RSI라든가 MACD 보조지표 모든 지표가 이격도로 해서 지금 올라가는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따질 필요 없어요. 퍼 몇 배 큰 의미 없습니다. 괜히 비교 수단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할 뿐이지 지금은 상승 추세 구간에 있다. 이 말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보유 의견 제시하면서 비중 10%, 5%씩 더 실어도 좋고 단기적으로는 4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되지만 중기적으로는 3기 실적 좀 봐야 되고 제가 어닝 시즌이니까 조금 더 실적을 확실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개월 후에 다시 질문하셔도 좋으니까 지금은 강력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한전 KPS 강력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잘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해드리는 사이에 제갈공명님 오랜만에 출석 체크를 해주셨고요. 제갈공명님 뿐만 아니라 구라맨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 와주신 만큼 빠르게 이벤트 공지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이 개국 기념일을 맞아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은 토마토 증권통은 몇 살일까요? 올해 몇 주년을 맞이를 한 걸까요? 해서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 두 명의 정답자에게 쇼팽의 밤과 관련되어 있는 이 관람 티켓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되는 티켓입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당첨자는 마지막에 발표를 할 테니까 댓글창에 마구마구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서당계 1년차님 19.8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반올림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이니까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두산이요. 네, 두산이고요. 9만 5천 원에 18% 정도 되는데요. 네, 9만 5천 원에 18%요. 네. 네, 오늘 좀 잘 오르고 있는데 좀 기대감이 약간 더 커지셨겠어요? 근데 이걸 저기 종합지수가 또 빠진다길래 이걸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난지 놔둬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두산이 지금 오르고는 있는데 약간 탄력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일단 현금화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두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두산이라는 종목을 지금 추천했고 9만 5천 원대의 비중 18%잖아요. 좀 숫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18%보다는 한 20%나 30%가 적당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미리 말씀드리겠고 지금 비중을 줄일 때가 아니라 비중을 늘릴 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바닥도 모르고요. 천정도 몰라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바닥이 얼마고 뭐 지금 상승 기점이고 뭐 변곡이 어쩌고 마디가 어쩌고 그랬는데 파당도 모르고요. 지금 뭐 바닥이 언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꾸 하방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해도 바닥인 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슬슬슬 올라가다가 2300, 2500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뭐 금리 올라가고 계속 뭐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 핑계상을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래서 돈 버는 게 아니고 워렌 버핏은 10년이고 20년이고 타임, 장기 투자로 승부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라고 뭐 속물만 했겠습니까? 날린 것도 몇 조씩 막 날리기도 하고 몇 조씩 벌기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기로 해서 돈 버는 사람이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의 바닥은 모른다. 천정도 모른다 해야지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연준이 금리 올린다 그랬는데 금리를 뭐 1년 내내 올리셨습니까? 근데 1년 내내 올렸어요, 올해는. 왜냐면 작년에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뭐든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좋은 약이라고 막 먹어대면 가는 수가 있어요. 주식도 그렇거든요. 금융시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책을 잘 집행해야 되는데 한 방에 좋은 거라고 다 때리시려면 죽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전쟁도 나 있고 또 그렇다고 뭐 코로나도 끝나지도 않았고 연준은 작년에 안 했던 일을 올해 다 하겠다고 그냥 금리를 제로금리에서 지금 4%도 아니고 5%까지 주기차게 올리겠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 연준이 의원들도 언제는 뭐 비둘기 팔아 그랬다가 지금은 뭐 완전히 돌변해서 매파로 나오고 있는데 금리 올리는 거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친구가 내 말 듣겠습니까? 푸틴이 전쟁 끝내라고 얘기한다고 전쟁 끝내겠어요? 시진핑은 죽을 때까지 이 종신형에 들어가 있고 삼선에 들어간 룰라 대통령이라 보시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시에서의 한 종목의 비중을 20% 30% 지른다 그러면 승부를 거는 거잖아요. 두산이라는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두산 거래 빚이 좀 많아요. 채무가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아시잖아요. 자산 매각을 하고 엄청난 빚을 갚고 두산 밥캣 잘 들고 있겠지만 두산 인프라 코어는 팔았잖아요. 그런 등등 뭐 빌딩도 팔고 자산 매각해서 일단 금융 비용을 많이 줄였다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지금 두산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예요? 원전 관련 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담수화라든가 터빈이라든가 원전 스몰형 이런 쪽에서는 두산이 그래도 기술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두산은 동박 관련해서는 전자동박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지주회사인데 지금 그 자회사들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죽었을 뿐이지 동사의 가치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부상의 관점에서는 동 종목은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뭐 남들이 빠진다고 해서 빠르고 팔고 전문가들이 좋을 때는 다 좋다 그리고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지금은 사야 될 때죠. 남들 얘기 들을 필요 없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내가 사야 될 때냐? 그러니까 전문가가 많잖아요. 사이비 교수처럼 추천만 하면 다 올라가는 전문가도 있고 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추세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종목을 추천하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추천하면 막 빠지는 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부상의 종목이 금양도 있었고 미래나노텍도 있었고 남들이 추천 안 하는 이수화학도 있었는데 다 주가가 괜찮았어요. 1년 동안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두산이라는 종목은 과거에는 어떻게 됐지 모르지만 지금은 매수해야 되고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물 먹고 있는데 왜 팔아요? 그리고 9만 5천 원이면 한참 비싸게 샀는데 만 원이나 물 먹고 있는데 비중을 줄일 필요 없어요. 떨어지면 더 사셔도 되고 동 종목은 상방 문은 좀 열려 있는데 아직 힘이 좀 약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매수해야 되고 보유해야 될 자리지 겁먹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바다 또 지금 주가가 또 빠진다고 자꾸 겁주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공매도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공매도를 좀 강하게 제한을 시키고 그죠? 그러면서 또 뭐 경기 부양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금리 막 올리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쫓아다녀야 됩니까? 미국이 하는 짓이 보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는 자기네 위주이기 때문에 달러도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달러가 올라간다는 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금리가 뭐예요? 돈의 가치는 금리고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인플레 올리고 금값과 통화 가치와 물가의 가치를 불균형을 좀 막아주는 게 금리밖에 올리기 없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건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년 정도는 금리를 올리겠지만 내년엔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몰라요. 너무 겁먹시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일단 두산은 지금은 매수 관점 없으신 분도 슬슬 저점 매수 관점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물 먹고 있는 것들은 평균 매입 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좋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일봉으로 돌아와 보면은 그동안 참 고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게 역대일이잖아요. 역대일이든 정대일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가는 5선 생명선에서의 보조 세력선과의 싸움일 뿐이지 그게 뭐 역별이라 그래서 또 정배라 그래서 많이 먹고 역별이라서 한번 급등하면 또 대박난다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은 지금 2억도로 봤을 때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겠고 7만 5천 원에 오던 8만 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 네, 지금 물 먹고 있으니까요. 팔상하지 말고 비중 20% 이상 늘려서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이고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지금 9만 5천 원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9만 5천 원에 241 등 있었는데 주봉으로 들어가 봤더니 매물이 별로 없어요. 예. 9만 5천 원과 10만 원 근방에서는 좀 물려있던 친구들이 아,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나는 지쳤다. 이런 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물량이지. 상방에서는 10만 원도 가능하고 12만 원도 가능한데 예, 기간이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은 6개월 이상 1년 정도 보시고 저점 매수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중기적으로 보유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산과 관련해서는 중기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네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산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까 전문가님이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바닥을 잡았을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소슬아님이 보내주신 효성 ONB고요. 9,81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아, 곡물주가 들썩이는데 여기서 물타기를 하면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20%면 상당히 그래도 비중이 좀 높은 편이지 않은가 싶어요. 네, 여기서 물타기를 한 번 더 해서 비중을 늘릴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어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게 좀 속 시원하게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오늘은 심지어 좀 소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궁금한데요. 효성 OMB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효성 OMB를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제가 그 틈새에 재무제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효성 OMB는 덩치는 별로 크지 않네요. 예. 들어가 보니까 자본금이 40억대에 3년 동안 보니까 자본금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 증자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식 배당은 준 적도 없거든요. 그죠? 예. 보면은 유상증자라든가 무상증자는 없었던 것 같고 일단 뭐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자산 총계가 800억대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부채도 117억 정도인데 뭐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재무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부채비율 16%니까 금리가 지금 뭐 대출금리가 뭐 7% 올랐다 8% 올랐다 이런 얘기하지만 관계없는 것 같고 유보율이 1600% 넘는 걸로 봤을 때는 잉여금도 많고 작지만 이익을 차곡차곡 잘 쌓아서 그런 대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동산은 뭡니까? 비료잖아요. 비료 쪽인데 혼합 유기질 비료라든가 유기복합 비료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실 뭐 상당히 뭐 곡물 가격이 등락이 좀 있었는데요. 동산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비료는 잘 팔리거든요. 별로 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산 가격이 문제잖아요. 그죠? 산 가격이 문제인데 지금 이분이 9,810원에 20%니까 지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예. 9,800원인데 지금 8,000원이 무너졌네요. 그죠? 대충 잡아도 1,800원 정도 손실 나 있는데 비중 2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데 요 차트가 어때요,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8,000원대고 예, 양봉보다는 음봉이 많이 보이고 그죠? 또 월봉을 보니까 어때? 월봉을 보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추세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만 놓고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여기 보면은 여기가 2014년도에 여기는 빨간 선이 쭉쭉 올라가고 이격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럴 때 동참하고 매수 자리에 부여하고 수익을 그때 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어때요? 불안하죠? 좀 오르면 떨어져, 오르면 떨어져. 계속 어때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자리를 좀 지지하고 받치려고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그래서 요거는, 주봉으로 들어와 보면 아직도 좀 위에서는 대기 매물이 좀 있고 일봉도 반등을 하고자 하지만 만만치는 않고 월봉과 연봉을 보면 어때요?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연봉을 보시면은 좀 쉬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사는 종목, 들고 있는 종목이, 연간으로 연봉이 빨간 색깔이어야지 먹을 수 있거나
들고 가야지 재미가 있는 거지. 아까 종목들 봤죠. 우리 두산도 그렇고 떨어지는 거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빨간 양봉으로 바뀌거나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 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떨어질 때 9만 5천 원, 9만 원, 8만 원, 7만 원 쭉쭉 빠질 때 한번 차트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연봉이 이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올라도 참 고생하고 월봉, 주봉 보면 어때요? 주봉에서는 빨간 방이 나왔는데 일봉에서는 좀 크게 나왔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게 오르는지 나는지 몰라요. 전부 다 몰려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있겠어요? 7만 원, 8만 원 수두룩하게 몰려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물려있는 것들을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어때요? 효성 OMB는 지금 보면 도대체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모를 정도고 뚜렷하게 방향성이 없어요. 그럼 힘든 거죠. 9,810원인데 비중 20%고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제 종목을 말씀드리면 저건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 뭐 금양이다 또는 뭐 미래나노텍이다 이런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제 차트에 또 제가 클럽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이런 종목 추천할 때가 다 6,000원 뭐 5,000원 미래나노텍 같은 게 8,000원 9,000원 이럴 때 해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 조정받아도. 지금도 계속 갑니다. 그 내용은 보면 그래요. 재무제표가 갑자기 무슨 예?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예. 똑같은 그 2020년, 21년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뭐로 움직이는 거예요? 재료 이슈로 가는 겁니다.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뭡니까? 예, 지금 보면은 효성 OMB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돌아와서 보면은 효성 OMB는 차트는 내리막입니다. 예, 내리막이고 재료는 비료 재료주로 가는데 뭐라고요? 예, 비료 값이 지금 확 올라갔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렇게 서프라이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물 먹고 있으니까요. 저는 뭐 물 먹고 손절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유하시면 충분히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반등이 나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유하고 비중 20%니까 물타기 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7,500원만 무너지지 않느냐. 그죠? 지금은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손절, 전략매도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내시고 보유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와 있다. 잘 버텨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힘내셔서 잘 버텨보신 다음에 수익까지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또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진단쇼를 마치기 전에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그 이벤트 당첨자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무작위로 부를 건데 그 숫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당첨자가 되실 건데요. 1부터 12까지 중에 제가 숫자를 고를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숫자를 고를 건데 5 그리고 7을 고르겠습니다. 네, 과연 5번에 해당하는 분 그리고 7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5번은 완모군님이고요. 그리고 7번은 서당계 1년차님입니다. 네, 서당계 1년차면 곰탕님이 태어나기 전에 개국했네요. 이렇게 아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서당계 1년차님, 그리고 완모군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의 이 아트 오브 홀에서 공연하는 쇼팽의 밤 초대권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재밌는 또 좋은 음악도 감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빼빼로까지 함께 소중하신 분들과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사이트 명으로 닉네임과 전화번호 그리고 이름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이 티켓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트 오브 홀, 예술의 전당입니다. 네, 제가 가끔 영어가 더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어서 약간 이상한 발음으로 말씀을 드렸네요. 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좋은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단쇼 좀 활기차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